지숙 행사를 마치고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이제 육아 동호회 모임에 합류하러 갑니다. 출발! 한잔해. 저희 육아 동호회는 올해 처음 모임을 결성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끼리 사비를 털어가지고 같이 키즈 카페도 가고 뭐 집들이 하듯이 애기들도 보러 가고 했는데, 동호회로 발전이 되면 육아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뭐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직원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아주 스무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아주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제 애기들을 데리고 뭐 가족 단위로 체험 행사를 가는 거나, 아니면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이 있습니다. 그 방학 기간은 우리가 같이 여행을 가거나 문화 체험을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고, 요즘에는 저희가 제도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자료도 취합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이야기도 해보고 있습니다. 저거 집에 100개 있다, 100개. 머리띠, 아, 머리띠. 이거 집에 있어. 갑시다. 세경이 보러 가자, 세경이. 너 이거 다 찍는다, 엄마가. 봐봐. 세린아, 말랑카우 누구 줄 거야? 일반적으로 동호회는 개인의 취미생활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저희는 무조건 자녀 동반이기 때문에 이게 백스코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누리는 동호회랄까? 은근히 근데 가기 부담스러워. 아, 애를 챙겨야 되니까 이게 마음 편하게 갈 수는 없거든요. 사실 짐이 짐을 그냥 여기 끝이야. 엄마 끝이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이거 예전에 어떤가요? 너무 힘들어요. 콘서트보다 더 힘듭니다. 찍어봐. 잘 나와? 너무 각도 이상한데? 여기 위에 찍으면 돼. 제일 보러로 재밌었어? 아니야. 대신아, 재밌게 봤어? 응, 신났어요. 뽀로 인사했어요? 네. 우와, 멋지네. 그 뽀로로 보기 한 1, 2주 전부터 애기들이 신이 나가지고 막 며칠 전부터 가자고 난리를 쳤다 하더라고요. 뽀로로 프로그램 중에서 뽀로로들이 막 숨기놀이를 했거든요. 진짜 자꾸 의자에 내려와서 숨어가지고 그 끄집어 올린다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어렸던 점은 아무래도 그 아기들이 발달 시기가 거의 한 달만 지나도 조금씩 이제 발달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연령대별로 관심사가 달라지더라고요. 뭐 뽀로로를 좋아했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는 하츄핑 갔다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이제 참여하는 거나 아니면 공연을 보거나 했을 때 수준 차이가 좀 있어서 뭐 지루해하는 아기들도 있고 무서워하는 아기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공통의 그 관심사를 찾아드리는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의미실을 갖고 있어. 이담아 뽀로로 보니까 좋아? 저기요, 장아가씨 뽀로로 보니까 좋아요? Nope. 힘들어요. 밥 먹으러 만납시다. 안녕. 승우야, 자, 김강훈. 자, 쏙 찾아라. 아
육아 동아리를 통해 가지고 또 비슷한 시기에 희한하게 아기들을 같이 낳다 보니까 더 돈독해지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정말 기댈 사람이 더 많아졌다. 뭐 이런 생각. 출발. 더위를 뚫고 밥 먹으러 갑니다. 이따 뒷모습 너무 귀여워. 이따만 이모가 너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너 도망가는 것 같은데? 이다미가. 응, 비도 안 오는데 왜 이다미가 장화를 신었을까? 모르겠네. 자. 하시는 자기 귀여운 거 아는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들어가자. 어, 안녕, 미리자매. 안녕. 뭐하고 있었어? 김미 아니고 김미한데요? 뭐예요? 엄마, 엄마께 사춘기. 아니, 이거 재밌었어. 재밌었는데요? 혜진아 재밌었어? 재밌었어? 알만큼? 알만큼?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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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아! 재밌었어? 재밌었어. 아, 주팡이. 아, 주팡이 가지고 와. 주팡이 여기 이모 줄게. 자, 이거 왔는데. 요로롱 짠. 엄마가 물었다. 미안해 지나가니까. 재밌었어. 엄마. 엄마. 주기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임신 전에 난임 휴가 뭐 이런 거부터 뭐 임신했을 때 조금 단축 근무나 이런 게 활성화돼 있고 뭐 임신 기간에도 육아휴직도 좀 2년 정도 길게 이제 보장받을 수 있고 또 끊어서도 쓸 수 있고 갔다 와서도 이제 직원들의 뭐 상담을 통해 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이제 선호하는 부서에 먼저 배치를 한다든지 조금 많이 배려를 해주신다 뭐 이런 부분 그게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 받으셨잖아요. 아 진짜 말 안 할라 했는데 제가 또 상을 또 하나 큰 걸 받았거든요. 이게 그 제 이름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저희 회사에 이런 좋은 제도를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덜컥 아 제가 너무 아쉽지만 2등을 했습니다. 네, 장관상입니다. 국무총리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래도 네, 장관님께 좀 인정을 받았다. 우리 회사 제도 좋다 뭐 이런 거. 일 가정 양립 이건 것 같아요. 그냥 이 일과 이게 가정을 병행하는 게 여직원뿐만 아니라 남직원도 이제 부담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기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키울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제가 회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우리 가정을 또 잘 이끌어갈지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걸 같이 고민할 수 있어서 같이 또 찾아가자는 의미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미래 도보회원님께 아기를 낳고 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인생이 힘든데 근데 내가 인생에 살면서 느낄 수 없는 최고의 행복도 누릴 수 있고 정말 힘들어도 그 아기가 배시시 웃는 거로 이제 하루가 다 녹아지는 뭐 그런 그 인생의 큰 경험이랄까?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자식은 꼭 있는 거는 저는 좋을 것 같고 뭐 선택이지만 좋을 것 같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게 다 같이 조금 이렇게 힘을 모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또 할 말 있어요? 아 할 말이 없고 얘들아 말 좀 잘 들어라 진짜로. 미치겠다 진짜. 말 좀 제발! 일로 오라고 오라고 애기들아 제발. 안녕 얘들아.